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하카타역입니다. 이게 사랑인 거야. 자꾸만 보고 싶어. 나는 fall in love. 내게 fall in love. 환하게 웃는 네가 좋아. 다시 또 fall in love. 시간이 가도 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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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저는 지금 하카타역에 나와 있는데요. 올해가 후쿠오카에서 크리스마스 마켓이 시작이 된 지 11번째가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올해부터는 이름이 조금은 바뀌었어요. 기존의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이제는 크리스마스 어드벤트로 명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아름다운 분위기는 변함없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곳들을 하나하나 같이 구경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2층으로 올라가서요, 2층에서 내려다보는 이곳의 모습을 조망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1층에 내려올 거예요. 1층에 많은 상점들이 오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점들 같이 구경하는 그런 순서로 같이 발걸음 옮겨 보시겠습니다. 2층에 올라오셔서 잠깐 시선을 위로 올려 보시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예쁜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올해 크리스마스 어드벤트 하카타 역의 테마는 히카리노 마치 하카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빛의 거리 하카타라는 테마인데요.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그런 모습들과 아주 잘 어울리는 테마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길을 따라서 앞으로 조금만 발걸음을 옮겨보시면 우측편에 아래층을 내려다보기에 굉장히 좋은 장소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곳으로 같이 한번 이동해 보실게요. 바로 이곳이고요. 이곳에서 보시는 모습, 그리고 이곳에서 한층 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시면서 보는 모습, 그런 모습들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다시 2층으로 내려와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통로를 쭉 직진을 하시게 되면 이곳 하카타역과 붙어있는 키테라는 건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으로 가게 되면 이곳 하카타역 광장이 한눈에 보이는 그러한 스팟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는 모습도 꽤나 보기가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곳으로 이동해 볼게요. 이곳은 하카타역 광장이 한눈에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사진 찍기에도 굉장히 좋고요, 구경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장소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층으로 내려가서 어떠한 상점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구경하러 가보실게요. 그리고 상점까지 가는 길에 아까 2층에서 보셨던 그 모습들 가까운 장소에서 잠깐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가보실게요.
이제 상점이 있는 곳까지 왔는데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화면으로 같이 한번 보실게요.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줘 그대 이대로 내 곁에 머물러줘 그대 누가 뭐라 해도 괜찮아 여기에 있는 모든 상점들을 보여드린 것은 아니지만 이곳에서 꽤나 인기가 있는 상점들을 몇 군데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런 크리스마스 어드벤트 행사가 시작이 되면 제가 항상 모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머그컵인데요. 그 머그컵 사서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연 보는 모습, 그 모습도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올해도 이렇게 크리스마스 어드벤트 행사가 찾아오는 걸 보니 올해의 끝자락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